9월 2일 오늘의 뉴스 베스트 5.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시민과 업체들의 피해 보상금 신청 규모가 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어. 인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에 4만 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92억 8,100만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어.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 26만 1,000세대 가운데 16%가량이 보상 신청을 한 셈이야. 인천시는 이달 중 보상 신청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지식인 350여 명이 지난달 31일 도쿄 지오다구 한국 YMCA에서 한국이 적인가 긴급 집회를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권의 한국 배제 정책을 비판했어. 이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행동은 여태까지 한국을 차별하면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아온 자세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서 정부뿐 아니라 일본 시민 모두 과거의 잘못을 마주봐야 한다고 주장했어. 주최 측은 한국은 적인가 성명 서명운동 참가자가 이날 기준 9,463명이라고 밝혔어. 서명운동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날 기준 26만여 명이 방문했어. 내년에 국민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갚아야 할 실질 국가 채무가 7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정부가 513조 원에 달하는 확정적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1인당 나랏빚도 올해보다 18%가량 증가했어. 1인당 실질 국가 채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른 일반 회계 적자 보전 국채 397조 원을 내년 인구 추계인 5,170만 9천 명으로 나눈 값이야. 적자 보전 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일반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뜻해 적자 보전 국채 상황이 이어지면서 2022년에는 1인당 실질 국가 채무가 1,0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야. 홍콩은 13주째 주말마다 100만 명 이상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범죄인 인도법 공식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강경 진압에 나선 홍콩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홍콩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쏘고 두 발의 실탄 경고 사격에 이어 지하철 객차 안으로 투입해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을 해서 홍콩은 혼돈 상황이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결집력이 향후 홍콩 사태의 향배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2, 3일에는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복지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예고됐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어. 지난달 2일 개각 발표 이후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공정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돼 한편 보수야당은 조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어.